고등학교 1학년 천재 이재영. 지금 5가 교과서 파일인데요. 여기 보면 grammar use, language in use, 즉 어법입니다. Not only 또 not just라고 그러죠. 둘 다 바꿔서도 됩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not only A but also B. A뿐만 아니라 B도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not just meat eating animals. 뭐야? 그저 고기를 먹는 동물들 뿐만 아니라 명사 1 but also plant eating animal. 뭐야? 채식동물 뭐 초식동물 되겠죠. 그래서 나라의 법인데 중요한 건 뒤쪽이야. 수일치를 여기 단다고. 그런데 여기서는 수일치를 그렇게 할 필요 없는 게 조동사 받기 때문에 모르죠. 그래서 육식하는 동물뿐만 아니라 채식 또는 초식 동물들도 될 수 있다. Keystone species. 여기는 결국은 뭐냐? 병렬구조죠. 명사가 왔으면 얘도 명사가 와야 된다. 병렬구조. 그래서 not only a but also be를 우리가 상관 접속사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이 상관 접속사도 결국은 어디에 영향을 받는다? 병렬 구조는 지켜줘야 된다. 병렬 구조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건물은 not only beautiful, 형용사 나왔습니다. but also environmentally friendly, 친환경이라고 그랬죠. 이게 형용사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둘 다 형용사, 형용사인 거죠. 얘 environmentally는 부사고요. friendly 형용사잖아요. 역시 not only A, but also B, 뭐야? 형용사, 형용사, 병렬 구조를 말하고 있다. 그 새로운 정책은 not only makes the economy strong, 이거 모형식인데 경제를 더 튼튼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어떻게 그 이 공동체 사회를 연합하는 걸 도운다. help가 뭐니? 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올 수 있어. 동사 원형이 목적으로 왔지. 여기는 뭐가 병렬이야? 동사 병렬. 3인칭 단수에 해당되는 동사 병렬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는 뭐야? 이코시스템이 장소 선행사야. 그 왜는 뭐니? 관계 부사인 거지. 그럼 관계 부사 다음에는 완성절이 온다고 얘기했지. 그러면 주어 leave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이 leave가 일형식 완전 자동사이기 때문에 결국 완성이야. 그래서 생태계는 생태계는 어떤 생태계? 그들이 살았던 생태계는 이건 전체적으로 문장에 주어야 되는 거지. 이게 문장의 동사. remain은 이형식 동사입니다. 뭐뭐 상태로 남다. 뒤에 보어가 나오죠. 근데 이게 어떻게 보어야? 형용사가 와야 되는데 선생님이 형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형용사뿐만 아니라 분사도 형용사가 된다고 그랬죠. 분사를 하면 PP와 ING 모두를 말하는 건데 여기 왜 PP가 왔냐? 이 에코시스템, 즉 생태계 입장에서는 균형이 잡히는 거지. 누구에서? 생태계에 속해 있는 여러 사람들, 여러 요소들, 뭐 동물, 식물 또는 뭐야? 사람에 의해서. 우리는 발견했다. Great place, 멋진 장소. 장소 선행사입니다. 우리는 발견했다. 뭐야? 멋진 장소. 이 멋진 장소가 장소 선행사지. 그거에 대한 설명하고 있어. 우리가 hang out together 하면 함께 놀다란 말이야. hang out은 일형식 완전 자동사야. 그렇기 때문에 주어인 동사 위가 왔다면 문장이 완성된 거죠. 조동사를 뭐 상관없고 조동사는 뭐 완성 미완성에 아예 관계 없는 거야. 우리가 함께 어떻게 leisure time 여가 시간에 함께 놀 수 있는 훌륭한 장소를 발견했다. 이건 뭐야? 완성절이 온 거지. 얘도 완성절이었고 완성절에서 관계부사가 온 겁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뭐야? 그 동물들은 한 지역에 산다. 역시 장소 선행사 같은데
이거는 뭐야? 주격 관계 대명사지. 그 장소 선행사가 푸르고 따뜻한 거. 그렇죠. 근데 잘 안 빠져. 이때는 빠지질 않아. Area green and warm. 물론 그 원칙이 맞잖아. 주관대와 비동사가 특정 형용사를 제외하고는 바로 오는 거는 이게 잘 생략을 안 해. 생략 안 하고 유지하는 가능성이 더 많다. 두 개의 실수를 찾아내라고 하거든. Do you want to do something about street cats? You can donate not only money but also time. 맞지? Not only 명사 이 and also가 아니고 but also로 바꿔야 되겠지. 이거 명사. Every cone and minutes count. 모든 동전과 모든 그 시간 순간순간은 중요하다. 그렇죠? 이거는 단수조로 얘기한 겁니다. 하나로 본 거죠. 이 count는 matters.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With your help, 당신의 도움과 함께 we can provide a homeless cat. Provide A with B. 뭐야? A에게 B를 제공하자. Not food. Not only food겠죠. 이거 only 빠졌네요. Just나 only를 반드시 써줘야 돼요. Not only food, shelter. 그렇죠? 음식과 피난할 수 있는 그 동물 보호소뿐만 아니라 이 거처나 쉼터거든요. But also treatment, 치료. 질병 치료도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Please make a difference not by 이건 알죠? A가 아닌 B. Not by but B 해죠. Not A by B. A가 아니라 B. 즉 뭐야? 이 indifferent가 무관심한 거거든. 무관심 사람이 됨으로써가 아니라 어디? 뭐 적극적인 뭐야 기부자가 됨으로써. 그럼 not A but B 알죠? A가 아니라 B. 이거는 틀린 거야. 틀린 거 아니야. 틀린 거 왜 두 개가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잘 봐. 여기 보면 조슈야. 뒤에가 완성 명사 보면 되잖아. 나는 장소를 한 장소를 안다. Where you can not only play but also read. 그렇죠? 주어 play가 일형식 동사자. 아, 예, 3형식 동사잖아. 근데 목적어 왔어. relax가 일형식이니까 완성이기 때문에 괜찮아. 밑에는 I would like to recommend a cinema. 영화관인데 옛 영화가 보여지는 거지. 선생님이 말했잖아. 수동태 문장에서는 뭐만 있으면 완성이야. 주어만 있으면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이 where 되는 거죠. There is a great amusement park. 엄청나게 좋은 뭐야 놀이공원이 있다. You can reach 뭡니까? 타동사야. 도달하다. 타동사면 뒤에 뭐 나야 돼? 도달하는 목적이어야 될 거 아니야. 그 뭐 흔히 말해서 목적지. 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면 어떻게 이거는 위치가 되는 거죠. 이거 생략 가능하지. 대시 될 수도 있고 생략이 가능해. 오케이?